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타는 차는 BMW 3시리즈입니다. 그냥 3시리즈 아니고요. 신형 3시리즈인데요. 새로 나온 차가 뭔가 많이 바뀌진 않았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기존하고 비슷하면서 어디가 달라졌나 찾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파워트레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BMW라고 하면 저하고 인연이 많죠. 옛날부터 지난 7년, 8년 전부터 BMW 3시리즈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BMW M4를 타고 있으니까요. 그런 차하고 비교해서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3시리즈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디자인에서 보면은 헤드램프가 조금 착해졌네요. 조금 더 다양한 패턴들이 들어갔고 조금 더 이렇게 드디어 이제 BMW가 헤드램프 속에도 좀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전에 봤던 그런 헤드램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반사판도 있고 그래서 BMW의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그런 헤드램프인 것 같아요. LED를 이용한 그런 헤드램프죠. 에어댐 같은 경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에어 커튼 기능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뒤쪽으로 와서 타이어 옆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브레이크 방열 기능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에어 커튼 기능을 해서 공기 저항을 더 줄여주는 그런 홈입니다. 프론트 다운 포스를 일으키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앞부분의 디자인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어요. 이전의 테일램프는 3시리즈가 도대체 돈이 얼마짜리 차인데 여기다 전구를 박아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엉성한 전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근데 이번 3시리즈는 이렇게 전구는 없어졌고요. LED를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LED를 이용한 여러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걸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3시리즈 트렁크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3시리즈가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독일 세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X자형으로 골프백이 두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배터리를 갈아 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돌려서 간단하게 열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CD 체인저가 없고 대신에 여기 시가책이 제공이 됩니다. 수납 공간과 시가책이 제공이 되고요. 열어보면 여기 타이어가 없죠. 그리고 또 없는 게 있어요. 타이어 수리킷도 없습니다. 타이어도 없고 타이어 수리킷도 없고 어쩌란 얘기냐 라고 얘기할 텐데 이 차에는 대신에 런플랫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런플랫이 끼워져 있으니까 타이어 수리킷도 필요 없고 스페어 타이어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런플랫 타이어가 뭔가 라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런플랫 타이어는 타이어가 터져도 타이어가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80km 속도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80km 거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디 가는 카센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차는 런플랫 타이어인데요. 잘 보면 BMW는 이렇게 별표가 있습니다. 런플랫 타이어 RFT라고 써 있죠. 그리고 별표가 있는데 이게 BMW 호환 타이어라는 뜻입니다. BMW 호환 타이어에는 저렇게 별표가 있고요. 네, 이 차는 유로6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유로6를 장착하고도 이렇게 그 별도의 요소수를 넣지 않고 바로 경유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이 굉장히 심한 느낌이잖아요. 사실 BMW는 그렇게 젠틀한 엔진이 아닙니다. 원래 조용한 엔진이라기보다 굉장히 좀 그 진동이 좀 심하고 약간 좀 소음도 좀 심한 대신에 퍼포먼스가 좀 더 좋은 그런 엔진인 거죠. 퍼포먼스와 진동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퍼포먼스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BMW는 퍼포먼스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조용하네요. 지금 이 소재가 지금 내열 소재인데 이 안에 보면 기포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흡음 차음제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음제로 감싸놓고 있는 데다가 엔진 커버도 그냥 엔진 커버가 아니라 안에 이렇게 흡음제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엔진 커버고요. 이 천장에도 보면 엔진 커버가 굉장히 흡음제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흡음제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 하나하나를 다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조립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점프선을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소켓으로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잘 눌러보면 이 안에 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스트럿 타워 바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네요. 스트럿 타워 바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차의 좌우 서스펜션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 통이 하나 있어요. 이건 그 흔히 말하는 ECU라는 건데요. ECU가 보통은 이렇게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물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열에 어느 정도 좀 보호되도록 그리고 전기주의, 물주의, 열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안에 이제 ECU를 넣고 조금은 더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또 특색이네요. 파워트레인 전체의 구성이 다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더 정비성이 좋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지금 이 BMW는 7년, 8년 전에 산 BMW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시트의 질감이라든지 특히나 이 냄새. BMW 냄새. BMW를 비롯해서 이런 럭셔리 메이커들이 이 냄새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하지요. 뭐 그 안에 소재도 많이 바뀔 거고 접착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바뀔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향에 대한 향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탔던 차, 자기 어머니가 탔던 차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차를 탔을 때 또 느껴지는 그런 향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향사들이 이 향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낸다고 해요. 핸들의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물론 핸들의 디자인은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졌는데 좀 달라졌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제 차가 지금 8년 된 차가 있는데 그 8년 된 차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핸들의 리모컨 구성이네요. 오히려 요전 바로 직전에 있는 3시리즈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여기 하이그로시 블랙 베젤을 이 차에도 사용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하이그로시 블랙 베젤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거였나? 좋은 건데 나만 좀 싫어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드디어 이게 생겼어. 드디어 이게 컵홀더에 덮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컵홀더에 덮개가 생겼을 때의 그 기쁨.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건 굉장히 좀 기쁘네요. 기쁘다 진짜. 여기 이 크롬 부분을 보면 사실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이 크롬에 약간 무광을 이용해서 크롬 테두리를 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고 테두리 잘 쳤고요. 이렇게 쭉 뻗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BMW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아주 희한한 게 하나 있죠. 희한한 게 있죠. 스냅인 어댑터라고 해서 핸드폰을 여기다 끼라는 거죠. 수납하는 그런 공간이 너무 작아요. 높이가 뭐 한 뼘도 안 되는 반 뼘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높이고 그래서 여기다 몇 개를 넣고 나면 여기다 수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많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도 좁지, 이 옆에도 좁지, 여기는 뭐 이런 뭐 스위치가 있지, 여기에 뭐 넣으면 이거 쏟아지지, 이거 열고 컵홀더를 쓰면 컵홀더에 음료수 같은 것도 못 넣지 해서 3시리즈는 수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조금만 더 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쾌적한 우리 집 욕실 힘펜 1위가 힘펜 우리 집 환풍기. 네, 이전 3시리즈에 비해서 오디오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본 건 아니고요. 오디오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네요. BMW 측 얘기에 따르면 말이죠. 서브우퍼도 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서브우퍼, 이 차에 서브우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차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조수석 엉덩이 밑에 그리고 운전석 엉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서브우퍼가 빵빵 때려줄 때는 이 시트를 좀 빵빵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느낌이 또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조합이 돼서 오디오 성능이 정말 괜찮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차급에서 이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오디오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오디오 세팅입니다. 잘 되어 있어요. 오디오 성능만큼은 이전의 3시리즈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느낌이 또 듭니다. 오! 가만히 있자.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죠. 3시리즈는 뒷좌석에 램프를 별도로 켜고 끄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켜면 뒷부분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애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오히려 이 스위치가 없는 게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맞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일 수 있겠죠. 뒷좌석에 앉아보면 무릎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3시리즈와 5시리즈의 비밀이 있습니다. 재보면 3시리즈가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좌우 폭은 훨씬 좁죠. 근데 앞뒤 폭을 놓고 보면 3 시리즈가 조금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시트가 조금 더 딱딱하고 의자가 조금 더 파여 있고 앞좌석의 시트가 좀 더 얇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무릎 공간하고 이렇게 재보면 뒷좌석은 5 시리즈보다 조금 더 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BMW가 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BMW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가죽이 부드럽다기보다 거칠고 약간 질긴 형태의 그런 가죽입니다. 이게 거칠었을 때 시트가 나쁜 거 아니냐?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친 가죽이 몸을 더 잘 홀드해 주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몸이 좀 덜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컵홀더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열고 나면 컵이 잘 넘어지지 않도록, 이전의 컵홀더는 컵이 좀 넘어졌어요. 근데 이번 컵홀더는 이렇게 좀 올라오고 그리고 컵을 꽂았을 때 넘어지지 않고 밑에 고무로 또 이렇게 컵을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눌러서 뒤로 젖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앉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이게 서 있으면 후방 시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방 시야 이 가운데 유리로 후방을 그렇게 보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미국 소비자들은 특히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눕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앉겠죠. 이걸 세워서 굳이 앉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앉아야 된다고 경고문을 이렇게 창에다 또 써놓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세워서 앉아야만 후방 추돌에 좀 부상을 좀 덜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세워서 앉으시길 바라겠고요. 볼보처럼 만약에 이걸 앞으로 숙이도록 해놨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앉는 사람이 반드시 세워서 앉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말이죠. 좀 불편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 차의 재미는 실제로 차를 주행해 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한번 직접 차를 주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BMW 3 시리즈, 신형 3 시리즈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언덕길을 굉장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BMW 3 시리즈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지금 320D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엔진은 190마력이나 되고, 토크는 40이 넘는 그런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디젤 엔진이죠. 2.0L 치고 꽤 강력한 엔진인데, 근데 언덕길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포츠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컴포트, 에코 프로,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는 당연히 퍼포먼스를 내는데도 좋고 그리고 내리막에서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RPM을 좀 높게 사용하기 때문에 시프트업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주의 지역입니다. 브레이크를 전혀 밟고 있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밟아야 되겠네요. 디젤의 토크감이라는 거는 정말 이 낮은 RPM에서 정말 차를 꾹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면 디젤 엔진이 뭐 RPM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얼마나 재밌겠어?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이 차의 RPM은 지금 5,500, 5,400 RPM에서 레드존이 시작돼요. 5,400 RPM, 5,400 RPM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단, 2단, 오! 뭐야? 3단으로 시프트 다운이 되네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시프트 다운이 계속 돼주면 사실 가솔린 엔진 못지않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거죠. 3500 RPM에서 시프트 다운을 해주니까 이 주행하면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을 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변속하면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운전의 재미고, 그런 것들을 디젤이 해주기 위해서는 최대 허용 RPM을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성은 역시 BMW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안정성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에서의 어떤 안정감은 대단해요. 정말 시속 뭐 200km까지 나가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속감, 그런 고속 안정성입니다. 후륜구동 자동차에 대한
이 로망 같은 게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후륜구동 자동차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륜구동이 사륜구동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다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어노브 D, S 모드 둘 다 쉽게 오갈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조금만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고 하면 바로 S로 옮겨놓고 운전하고, 운전하다가 다시 난 좀 젠틀하게 부드럽게 운전할래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치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 편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D모드, S모드를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버튼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버튼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스포츠 모드를 버튼으로 누르는 건 좀 잘못된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어노브를 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움직이면 매뉴얼 모드는 되는데 스포츠 모드가 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모드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기어노브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터널같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는 바깥의 소리가 그대로 실내로 들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마치 선루프나 어떤 다른 게 열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깥 소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시끄러워요. 노면 소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엔진음은 잘 잡았는데 그 엔진음 잡는 그 노력으로 외부의 음도 조금은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적어도 프리미엄 자동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시끄러운 건 좀 막아주고, 특히 좋은 소리는 좀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전 3 시리즈에 비해서 오히려 실내는 더 시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핸들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분명히 들고, 그걸 스포트로 바꿔보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확실히 스포트 모드로 지금 선택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런 강도예요. 지금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장착되었는데 이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이 느낌이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파워트레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차의 파워트레인은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의 파워트레인은 지나치게 좀 거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엔진 사운드가 너무 칼칼거린다 이런 느낌이 운전하면서도 내내 들었거든요. 한 가지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약점이 이제는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연비도 기존에 비해서 실제로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연비 기준이 아마 좀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내려오겠죠. 연비 기준은 나빠지겠지만 실연비는 아마 조금 나아질 것 같이 뭐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아졌네요. 훨씬 더 전보다는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나치게 젠틀하다 이런 부분은 이 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핸들이라든지 이런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BMW 3 시리즈에서 기대했던 그런 스포츠 세단의 느낌은 이제는 별로 들지 않네요. BMW 정도의 그냥 그런 배치가 붙어 있는 그냥 고급 세단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스파르탄한 감각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많이 소프트하게 바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운전자들은 또 섭섭하게 느끼기도 하는 거네요. 지금 뭐 온로드를 주행할 때는 물론이고 이렇게 약간 험로를 달려봐도 이전 같으면 바닥에 노면 충격이 그대로 엉덩이로 막 톡톡톡톡 이렇게 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것들이 꽤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스프링 강성이라든지 댐퍼의 강성도 꽤 부드럽게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이전에 있었던 BMW 내비게이션은 뭔가 그 건물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이 차는 몇 동, 그리고 3D로 된 그 동의 대충의 그림, 이런 것들까지도 나타낼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많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향상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고급차들은 사실 유리가 컬러 유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 바깥 햇빛이 강하게 들이치진 않는데 이 차는 유리가 그냥 생유리라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덥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다 이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약간 이렇게 틴팅이 좀 돼 있잖아요. 그런데 BMW를 비롯해서 독일 자동차들은 여기에 틴팅 돼 있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독일에는 있어요. 독일 가보면은 많은 차들이 여기 틴팅이 돼 있습니다.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우리나라 들어오는 독일차들이 이 옵션을 안 붙이고 들여오는 거죠. 브레이크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BMW는 브레이크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훨씬 더 잘 서고요. 브레이크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그때 이 상황은 이머전시다 라고 생각하고 긴급 상황이다 생각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브레이크 디스크에 딱 붙여줍니다. 딱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BMW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많은 브랜드들이 그걸 갖고 있는데요. 포르쉐는 지나친 면이 있어요.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옮겨야지 했을 때 그때 이 감촉이 완전히 내가 원했던 그 감촉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딱 맞는 정도의 강도로 쥐어줍니다.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붕! 7.7초. 나쁘진 않은 수치네요. 2.0L 디젤 엔진인 걸 감안하면 7.7초면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수치인데요? 정숙성이나 어떤 그 최고속도 아니면 가속감 이런 것들로만은 표현할 수 없는 이 차만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이 차는 갖고 있어요. 굉장한 개성을 갖고 있고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점한 자만의 여유 같은 게 이 차에는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만들었어도 그게 스포츠 세단이야 라고 말하고 나면 다른 차들이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죠. 세련되진 느낌 속에서 고향에 돌아온 느낌, 그리고 조금 더 잘 달리는 느낌, 거기에 연비도 좋아지고 젠틀해지고 조용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제공한다면 사실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BMW는 과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BMW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조금씩 장점들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BMW 3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BMW 3 시리즈, 신형 3 시리즈를 시승해 봤는데요. 신형 3 시리즈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젠틀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착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 굉장히 기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스파르탄 느낌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도 좀 남긴 합니다. 하지만 BMW는 3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고 4 시리즈가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M4도 있으니까 그렇게 3 시리즈는 좀 더 부드럽게, 4 시리즈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